오늘의 컨텐츠 화내고 말하지 않기. 마음대로 이름을 바꾸지 마시고요. 뭔데요? 마음의 방금 화내셨네요. 내가 무슨 이유야? 마음의 소리 컨텐츠죠. 나긋나긋하게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어제 그렇게 전복죽을 처엎으시고 왜 하나도 안 치우셨을까요? 전복죽 처엎으시고 자기 혼자 울면서 소리 지르시고 이런다고 있던 전복죽이 사라질까요? 치워질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러세요? 죄송해요. 제가 전복죽을 엎어서. 아니 그냥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우리 사랑은 불장난. 아령 막 들고 있었는데? 근데 오빠는 운동을 해도 몸이 별로 좋지 않은데 왜 해요? 나 같으면 안 하겠다. 이런 게 바로 자기관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인은 운동도 하나도 안 하시고 방송에서 벌써 나타나잖아요. 엊그제는요 뱃살이 미쉐린 타이어 마냥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방송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집중을 못해서. 어? 오버사이즈 후드 입고. 저는 그래서 운동이라도 하죠. 술을 처 잡수시면서 살을 빼겠다는 게 말이세요? 방구세요? 똥이세요? 오라버니. 건강한 식이요법이 될 건데. 오라버니! 데시벨이 상당히 올라갔네요. 예, 말씀하세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정말 치우는 김에 그쪽도 같이 치워버리고 싶었는데요. 치워보세요. 진짜 치워 보시든가 발로 차 보세요. 뱃살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차도 제가 밀려요. 예? 치워버리고 싶은데 치워지지가 않네요. 예? 던지가 말까 던지가 말까. 벌써 32살이나 드셔서 생일이라고 하기엔 제가 약간 버릇이 없으니까 생신 축하드립니다. 서른이 넘어가잖아요? 아싸리 기분이 편해요. 29까지는 신경이 많이 쓰여요. 본인은 한 달 반만 있으면 20대 후반이 되시네요. 27살. 아니죠? 아주 성숙하고 원숭이 있는 나이예요. 아니죠. 27살이죠. 20대 중반과 후반을 나누는 것은 받침이 비읍이냐. 꼭 병신이라서 비읍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곱, 여덟, 아홉.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어리다, 젊다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20대 후반은요. 그런 나이예요. 평생 젊고 어린 줄 알죠? 나이 드셨어요. 나이는 그렇게 잘 드시면서 왜 전복죽은 못 드세요? 그래요. 춤 나오네. 아유. 아 이제 BJ를 데뷔하신다고 하셔서 좀 잘하고 있나 가서 보니까 50명이 보고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저는 방송 두 번 했어요. 저를 정말 아껴주시고 보듬어 주셨던 분들 코어층 핵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방송 900명이 보고 있어요. 네 편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가 아무리 많아도 진국인 시청자는 없다. 어 그래요. 있을 수 있어요. 민정이 누나 이뻐요. 민정이 누나 좋아요. 여기서만 그럴 것 같아요? 다른 BJ분들 보면서도 누나 이뻐요 좋아요 다 할 거예요. 속빈 강정입니다. 900명 1000명 2000명이 돼도 아주 그냥 어이구 잘난 척 잘난 척 말 잘하는 척 어이구 어이구 잘났다 이씨 야 이씨 엿먹어 이씨. 본인 티어 어디세요? 저는 골드 4네요. 플레 앞에서 골드 이거 골드가 번데기 줄은 잡네요. 플레지만 만년 소라카. 아리 잡고 제가 봤을 때는 실버밖에 못 갑니다. 아 너무 많이 쳐줬네요. 제가 건방지게 똥색 구리색 브론즈 좋으시겠다. 힐만 줘가지고 플레 가가지고 아니에요, 좋으시겠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째 아니에요, 버스는 편하세요? 아니에요. VIP 버스예요 혹시? 아니. 2층 버스인가요? 아니면 장거리 버스인가요? 막 침대 있고 편안하신가 봐요. 화가에 속에서 뻗쳐요. 그럼 나가시면 되죠. 왜 억지로 참으세요? 아 짜증나. 아!
오늘 자주 나갔다 오시네요. 아주 시가 마려워서. 똥도 싸셨나요? 남이사 똥을 싸던 신발 쓰지 마세요. 오늘부터 남이니까. 같은 화장실 쓰는 사람으로서 뒤처리를 좀 잘해주세요. 아 방금 뭔가 아니요 화 안 냈는데 하지 마세요. 변기에 끝. 자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일단 여기서 끝인 줄 알았지만 다시 시작할 거예요. 왜요? 끝난다고 희망 고문 해줬다가 다시 시작하면 더 열받지 않겠어요?